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부스터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기 한 40분 전에 먼저 먹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이제 몸에서 작용하기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우 쉬어. 오늘 어디 운동할지를 아직 못 정했는데, 근데 이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친구가 하자는 걸로. 가자. 자, 이제 나올거야. 이제 셋, 넷, 다섯. 160.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눈에 힘주고 좀 똑바로 자자.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 무게 내가 탄다. 들어. 휘. 와, 정신. 정신 차려. 올려. 올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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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의 무게 왜 내려놔? 들어. 잠깐 쉬어가는 거지, 잠깐. 뭐해? 뭐해? 잠깐만. 우는 거 같은데? 눈물 닦아야 될 거 같은데? 뭐야? 아, 진짜 왜 이래. 아. 정신 차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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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서. 아씨, 영웅아. 영웅아. 오케이. 비켜줘. 비켜줘. 저는 그 스쿼트를 원활히 측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몇 드는지도 모르고, 평상시 뭐 보조 받을 때는 보조 해주니까 막 170까지는 가는데 혼자서는 140? 네, 현실적으로 한 180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 꿀팁 스쿼트. 네, 스쿼트가 힘이 안 날 때는 주문을 네. 걸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문, 그냥 자기만의 주문. 어떻게 해요? 뭐 은성님께서 정하시면 되죠. 구독자님들한테 그 주문, 스쿼트 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런 주문 같은 거 각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외치면서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주문. 혹시 주문 있어요? 저요? 네. 저는 항상 있죠, 주문이. 뭐죠? 거친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네. 보통 이제 죽여, 이런 느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강한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희 우리 모두 열심히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스쿼트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저부터 열심히 할게요. 진짜 많이 빠졌다. 이게 빠진 거야? 우리가 만으로 28이잖아, 그치? 생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미련 갖지마, 20대. 우리 20대야. 술 털어버려. 우리 30대야, 이제. 울지마. 굉장히 올려주셨는데요? 슬퍼 지금. 촉촉해 눈.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에 길 가다 고등학생한테 시비를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더 어려져가지고. 야, 고등학생이야, 눈 깔아. 요즘 너무 입맛이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저는 뭐 파스타를 먹자고 하는데
진짜 입맛이 없는데. 너랑 영우랑 내가 앞에 있어. 영우가 맨 앞에 있고 저는 좀 멀리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핸드폰하고 가고 있는데 스무 살 정도로 돼 보이는 이제 애들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고 있었어요. 영우랑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어디서 온 거야? 뭘 봐? 저는 이제 핸드폰 하다가 어? 스무 살 돼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막 눈 마주쳤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냥 가자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는 거예요. 띠동갑 나는 애들이 친구한테 눈 마주쳤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애들 진짜 무섭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술집 들어가고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여성분들이 편의점에서 헛개수랑 술 깨는 약 사다 주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술과 갔었는데 조만간 또 친구가 고등학생한테 또 시비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요새 10대들 무섭습니다. 주셔도 90kg 만들어 다 먹어 싹싹 비워 먹어.